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기업은요 대림산업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는 뭐 인적분할이다 물적분할이다 이런 이슈들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저희 같이 공부하시는 황금투님의 제보로는 대림산업이 많은 전문가님들께서 추천을 해주고 계시는 주다. 그래서 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전문가님들께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다 라고 여러가지 많은 글들을 말씀해 주시겠지만 리포트를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흐름을 같이 보여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건 또 알뜰맨만의 또 장점 아니겠습니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레포트를 1월부터 12월까지 쫙 봤었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갔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대림산업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있으면 취업 시즌이잖아요. 취업 시즌에 맞춰서 구직자분들께서는 대림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 분석한 기업 내용을 보면은 아 대림산업의 지금 약점은 무엇이고 대림산업이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이것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기업을 분석하면서도 아 대림산업이 지금 이거 하려고 준비하는구나 여기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어림잡아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으며 그럼 바로 가실까요? 고! 2020년 3분기 매출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포맷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3분기 매출 비율을 보면은요, 한눈에 딱 보더라도 주택 사업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토목 사업, 그 다음이 플랜트 사업,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그 다음에 석유화학. 이 석유화학은요 지금 10%밖에 되진 않지만 지금 이것이 대림산업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을 보더라도요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3조 9천억, 그 다음이 이제 토목 같은 경우에도 1조 1200, 플랜트 사업 건설 관리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조 856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에너지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8077억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2020년 경제산업동향 12월 1차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 같은 경우가 GDP 성장률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제가 색깔을 임의로 바꿔서 여기는 주황색인데 여기는 회색이에요. 제가 임의로 바꿔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요 회색 같은 경우가 제조업. 제가 제조업을 넣은 이유는 우리나라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반도체 위주의 수출을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제조업 지수도 같이 넣었고요. 그리고 건설 기성액입니다. 어? 건설 기성액이 뭐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건설업체의 국내 공사 현장별 시공 실적,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대한 시공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수주라던가 금액을 받잖아요. 그런 금액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성장률에 대한 퍼센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분기 때는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3분기 때는 모두 회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업 지수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간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 기성액 같은 경우에도 반 정도 회복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도 동행지수와 선행 종합지수도 같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 선행 종합 같은 경우에는 2분기와 3분기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뜰맨 이렇게 실컷 설명해줘서 고마운데 도대체 이거를 왜 보여준 거예요? 라고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건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제 스승님께 배운 내용인데 건설은 경기가 좋아지면은 올라가는 업황이다 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GDP라던가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구리, 철강이 오른다고 했어요. 구리, 철강이 오른다. 왜냐?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면 구리와 철강이 쓰여지는 곳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관점에서 올라가고 그래서 경기의 지표로서도 활용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구리와 철강 어디로 가요? 뭐 선박에도 쓸 수 있고 여러 가지도 쓸 수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바로 건설 부분입니다. 바꿔 생각하면은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좋아졌을 때 부동산에 대해서
건설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면은 건설을 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는 건설주들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번 주죠,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녹화 날짜가 20년 12월 13일이에요 2020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건설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보여드린 거고요. 많은 전문가님들이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건설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봤었을 때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대림산업의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쭉 내려갔던 모습을 보였지만, 이 3월 코로나 폭락장 이후부터는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박스 구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올라갔던 모습을, 그래서 현재 87,549원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박스 구간에서 쭉 올라가서 1월에는 더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자격도 없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리포트들을 같이 날든 것들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죠. 아, 지금 흐름이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기사라던가 이런 거를 보니까 이렇게 되니까, 아, 내가 봤었을 때는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는 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가시는 게 좋지, 지금 박스 구간이고 이게 누르면은 고가 가겠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차트의 흐름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에는 보통 4분기에 관련된 실적 발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하자면요, 4분기 매출액은 YOY 대비해서 6.4% 감소가 되었고요. 영업이익은 YOY 대비해서 37.3% 상회가,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왜 1월에는 내려갔나 이렇게 봤더니, 19년도에는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저효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특징들을 보면은요, 매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자원 민간 임대 연계형 그 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 마진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LH 주택 개발 리츠인 인천의 영종 역시 대림산업이 단독으로 입찰해서 수주를 성공했기 때문에 이 단독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모멘텀이 더 붙었다. 그리고 19년도 10월에 요 카리플렉스 인수 시 5.3억불이 투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에서는 좀 깎이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2020년 중 북미 오하이오 ECC 투자 결정이 되어 화학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 요런 모멘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020년도에는 화학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화학 사업 확장을 위해서 1월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건설 사업이 이 화학 사업에 대한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 건설에서 벌어들인 거 화학에다가 지금 투자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화학이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느냐, 내년 주택 매출은 비슷한 외형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18년도 19년도 호조를 보인 플랜트 수주의 영향으로 플랜트 매출이 1.2조를 달성해 전사 매출은 다시 10조를 초과할 것이다, 내년에는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점점 갈수록 의견이 갈리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20년도는 4.2조원을 벌어들일 것이고 2.2만호를 분양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모멘텀과 수준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년도에 별도 건설 부분 예상을 보면은요, 일회성 이익이 제거가 되었을 때 이익이 감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20년 분양 호조 및 그에 따른 21년 별도 주택 매출 증가 방향성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전망을 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20년도에 이제 4분기 때 가면은요, 서울숲 오피스 매각에 따른 그런 이익들이 발생이 될 거고 일회성 이익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없어질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감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죠.
교보증권에서 나왔던 요 내용으로는요, 30.7% 목표 주가가 하향될 것이다. 코로나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1분기보다 2분기에 더 우려가 될 것이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2분기 때 확산세가 더 커졌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거기에 따른 뭐 우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기자재 조달과 인력 수급의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 건설사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건설사는 그게 더 심하잖아요. 차질이 빚어지면 그만큼의 리스크가 로스가 많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건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건설도 마찬가지니까요. 전년 분양 물량 증가에 따라서 별도 부분 매출액 증가와 그리고 고려 개발 연결 편입에 힘을 입어서 안정적인 이익을 유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현금 보유량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려 개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연결 편입이 되어서 매출을 같이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화학 투자를 지금 확대하고 있대요. 거기에 따라서 뭐 나중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지만 여기에 뭐 수술용 장갑이라던가 마스크 첨가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중장기적으로 화학의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년도 11월 고려개발의 워크아웃 종료가 되고 3호가 고려개발을 흡수합병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합병 기일로 연간 매출액이 약 6에서 7천억 원 정도가 연결 실적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주가는 그만큼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고려개발 편입이 되었다라는 게 바로 요겁니다. 2019년도 11월 요 워크아웃 종료 후에 3호가 고려를 흡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기부터는 저유가에 따른 화학사업 수혜가 또 예상이 된다. 유가가 올라갔을 때 기존에 재고가 많았던 분들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유가가 낮아지면은 이제 만들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저유가에 따른 화학 사업이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을 보니까 고려개발 연결 인식이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4분기 때 서울숲 오피스 빌딩이 매각이 되고 카리플렉스 실적 연결 반영에 따라서 1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서울숲 오피스는 일회성 이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개발 연결은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모멘텀, 그 다음에 19년도에 인수한 요 화학업체도 앞으로 계속, 지금은 건설이 캐시카우를 해주고 화학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입장이지만 나중에 가면은 요 화학도 캐시카우 역할을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조 원을 상회하는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라인이라던가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수주 프로젝트는 저유가와 코로나19 영향으로 하반기에 집중이 될 것이다. 나중에 여기 리포트에서도 나오지만 대림산업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미국이라던가 해외 수주를 하반기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그만큼 수주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피해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의 안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택 부분과 영업이익 성장성 둔화와 보수적인 플랜트 수주 전략으로 10% 초반 수준의 낮은 배당 성향 등을 반영할 경우는 할인 요인이 있으나 현재 주가는 부정적인 요인들을 반영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라고 이렇게 주가는 상승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지만 이런 요인들 때문에 올라갈 거예요 라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배당 성향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나중에 제가 물적 분할이라던가 인적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 분할로 인해서 주주들이 이득 볼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갈려요. 리포트를 말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배당 성향이 낮다, 주주 친화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분할돼서 이런 이슈가 있어도 얘네들은 뭐 주주들한테 그렇게 많이 베풀지 않으니까 에휴 기대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다.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주주 친화적인 성향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분할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나눠지고 각자 이 부분에 집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주주 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주주에게 뭔가를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다, 이런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생각보다 낮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제가 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할을 통해서 이 기업들이 이 부분은 정말 좋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안 좋은 부분이고 다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나 하나의 기업이 이거하고 저거하고 이거 하면은 좀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분할해서 집중화시켜서 특히나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몇 위까지 올려내자 이런 목표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런 모멘텀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취업 준비생들은 또 여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겠죠.